흑마인데 퀘스트가 아니네요. 퀘스트 안 쓰는 흑마법사.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? 막 태우는 카드 엄청 많이 쓸 것 같은데. 무기 좋아요. 근데 악기 수련 두 개 있는데 무기 나온 거면은 하나는 그냥 깡통 돼버렸네. 이게 무기를 차면은 대간에 있는 게 융합체밖에 없어가지고 무조건 융합체 뽑을 수 있죠. 무기로 융합체 확정 서치 가능. 뭐야, 퀘스트도 아닌데 화임이 들어가네요. 뭘까? 일단 무기를 차두고 때리진 말자. 어차피 지금 때려봤자 1,2짜리 하나 나오는 게 끝이어가지고 지금 아직 키우기 전에는 무기를 막 쓰면 안 돼. 아누비사스? 이러면 때리질 못하는데 잠깐만. 일단 진리학스 가져오고요. 여기서 독성? 독성 나오면 때릴 수 있어. 아, 이게 안 나와. 아니 이거 너무 든든한데? 잠깐만. 어우 숨 막혀. 뭐야 이거. 별에 별게 다 들어가 있네요. 일단은 때린 다음에 진략스를 합체해 놔야 될 것 같은데. 7딜이 아프긴 한데 때려놓읍시다. 굳이 먼저 치지 말자? 정말 멋져. 오, 휴, 다행이다. 영착이어서 다행이다. 나 뭐 침묵하는 줄 알았네. 깜짝이야. 이러면 한 번 더 때려야겠죠? 아프긴 한데 한 번 더 때린 다음에 카이사까지, 미사일 발사기까지. 좋아요. 이러면 침묵 같은 거 맞지 않는 이상은 진짜 맞아 죽을 일은 거의 없고,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? 딸게라스? 뭔가 대기 할인 같은데? 인신디우스는 뭐지? 근데 뭐 제피 같은 건 절대 못 터뜨리죠, 이것 때문에? 지금 때릴까 말까 고민하는 건가요? 안 때리는 게 좋지 않을까? 안 때리네. 이러면 요르문가를 사냥하고 질풍까지 바르고 댕댕이 간식까지. 이러면 몇 딜이야? 24딜? 얘는 잡자. 그래도 양심상 이거 안 잡는 건 너무 노양심이잖아. 좋습니다. 그리고 좀 위험한 게 황천? 이런 건 괜찮아. 이 구마나 때 쌀게라스 그런 게 위험한 거지 황천은 괜찮아요. 이게 쌀게라스 생각을 하면은 융합체를 절대 내면 안 되거든? 조금만 쫄아볼까? 근데 이거는 테오타르 의미 없어. 냈으면은 진짜 쫄길 잘했다 이러면 킹약이죠. 요르문가르 사냥 때문에 간통딜이 들어가가지고 캬 이거가다. 와, 딸기가 딱 나와버리네.